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능력 시험 고급 강의를 맡은 천성옥입니다. 네, 오늘은 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고급 쓰기. 네,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쓰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달라진 시험, 달라지고 나서는 쓰기가 네 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대신 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어졌어요. 심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쓰기가 네 문제인데, 아, 적어졌다고 좋아! 이렇게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점수, 배점이 많아졌고, 그만큼 또더 어려워졌고. 그래서 모두 쓰기가 예전에는 예,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도 있었는데, 이제 전부 다 쓰기죠. 그야말로 정말 쓰기입니다. 그래서 쓰기에 대한 그런 연습이 더 많이 중요해졌어요. 이 쓰기를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는지 우리가 예, 쓰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예, 쓰기 전 단계, 그다음에 쓰기 단계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전략을 미리 좀 알고 연습을 하면 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쓰기를 잘 하게 되면 읽기 듣기에서 좀 못한 점수를 만회 다시 좀 살릴 수가 있죠. 그리고 쓰기에서 점수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고득점이 됩니다. 쓰기는 정말 예, 또 하나, 한국어 능력 시험 때문에 쓰기를 하나요? 언어를 한다라는 거, 외국어를 한다라는 거에 마지막 단계가 바로 쓰기가 되죠. 우리가 말만 잘한다고, 아, 그 사람 정말 언어, 외국어 잘하네요? 할 수도 있겠지만, 언어의 완성은 쓰기예요. 그래서 말만 잘한다고, 언어를 잘한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쓰기를 해야 그 언어의 마지막, 네,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죠. 네, 쓰기는 연습입니다. 연습. 아시겠죠? 자, 그러면 쓰기 전 단계에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제시된 조건을 읽고 일단은 쓸 내용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나와서 바로 쓸수 있겠어요? 좀 생각을 하고 메모를 해서 내가 무엇을 쓸지를 먼저 좀 메모를 해두면서 생각해 두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에 쓰기 단계에 들어가서는 생각한 내용을 조건에 맞게 쓰는 거예요. 조건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그 쓰기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나오죠. 그 조건에 맞게 써야 한다는 항상 생각을 머릿속에 두면서 써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쉽게 생각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되도록 중급 이상의 문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중급 이상의 문법을 쓴다고 해서 맞지도 않는 고급 문법 갖다가 쓰면 네, 그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일단 맞는 문장을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알고 있는 중급 이상의 문법으로 좀 고쳐주면, 예, 고득점을 할수 있는 그런, 예,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문장이 두 문장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되도록이면 좋습니다. 아, 세 문장, 네 문장씩 막 길게 쓰다가는 앞에 쓰려고 했던 것과 뒤에가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람인 저도, 한국 사람들도 실수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길게 쓰지 마세요. 그러다 또 너무 짧게 쓰면 초급 문장이 돼버리니까 두줄 정도, 그리고 정말 더 많이 써야 될 때는 두줄 반, 요 정도. 그래서 더 넘어가지 않도록, 길게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시제를 통이라는 거. 이것도 고급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실수예요. 이렇게 쓰기 작문을, 제가 학교에서도 많이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시제를 통일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썼는데 뒤에는 뭐 현재로 쓴다거나 아니면 미래형으로 잘못 쓴다거나 이런 걸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그 다음에 제시된 분량을 지키는 것도 이 글쓰기에, 시험에서 쓰는 글쓰기에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너무 적게 써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써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0자에서 300자를 쓰시오 하면 그 250자, 260 이렇게 정도에 쓰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700자, 800자 쓰세요 하면 600자를 써도 좀안 좋고요. 900자 이렇게 넘어가도 좋지 않습니다. 정해진 분량으로 딱 맞게 써내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생각한 것을 처음부터 답안지에, 원고지에 쓰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한번 꼭 메모를 해두고 다시 옮겨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 내에 또 글을 써야겠죠. 다 완벽하게 했는데 글을 다못 쓰고 끝났어요. 그러면 그건 뭐 자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좋게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정해진 시간 내에 제시된 분량을 이렇게 쓰려면 어때요? 쓰는 연습을 문제에 맞게 쓰는 연습을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후 단계도 중요하죠. 다 써놓고 오류가 없는지 쓰기는 반드시 읽어보셔야 해요.
읽어보지 않으면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글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철자나 띄어쓰기 조심해야겠죠. 철자 띄어쓰기 여러분 이제 중급에서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띄어쓰기 네, 조심하셔야겠죠. 제가 학생들에게 참 많이 예를 드는 것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런데 띄어쓰기를 안 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돼요. 한국어는 띄어쓰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와 서술어 등의 자연스러운 연결. 이거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중급에서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 고급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반복을 확인을 하는 거는 왜냐하면 고급에서도 역시 이 주어하고 서술어 틀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했습니다. 나는 했어요는 괜찮아요. 근데 저는 했다.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많습니다. 그렇게 쓰는 경우. 그러니까 꼭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조사나 부사, 접속어 등을 잘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문장이 이어지는데 접속어를 맞는 접속어를 쓰면 그만큼 문장이 아주 좋아져요. 그런데 접속어를 안 쓰고 그냥 두 개 문장, 세 개 문장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이상하겠죠. 그 다음에 조사 틀리는 거 절대 없어야 하죠. 을, 늘과 이, 가를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근데 을, 늘과 이, 가는 절대로 바꿨을 수 없는 조사입니다. 아시죠?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많이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꼭 읽어봐야 되죠. 을, 늘은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고 이, 가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죠. 그러니까 바뀌면 문장이 완전히 바뀌는 거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고급 글쓰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말과 글말의 구분 사용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는. 그런데 근데 뭐 할 거예요 이런 거를 글 쓰는 거에 쓰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처럼 쓰는 건 좋지 않아요. 글쓰기에서는. 그 다음에 정해진 분량 지키는 거는 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쓰기에서 자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들. 자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한다라는 거. 그렇죠? 문장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잘 읽기에도 우리가 많이 읽어보면 쓰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문장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게 되고 내가 쓸 때도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급 이상의 문법이나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런데 이거는요 조건이에요.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바꾸세요. 그렇지 않고 아 이거 문법 써야지 했는데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 중급 이상의 문법을 쓰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글 전체의 논리적 흐름에 맞는 글쓰기를 해야 되는 거죠. 논리적인 흐름, 이것과 뭐 비슷한 건데요. 논리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앞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부정적이 돼버려요. 안 되죠. 논리적인 흐름. 그 다음에 정확한 의사소통. 저 표현과 전달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만 의사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글쓰기도 의사소통적 글쓰기예요. 내가 쓰는 걸 읽는 사람이 있죠. 읽는 사람이 내가 쓴 걸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써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말하는 것과 쓰는 것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겠죠. 자, 그래서 쓰기의 강의에서는 중급하고 마찬가지로 네 개의 강의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제시어 이용해서 문장 쓰는 거는 꼭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쓰기에 이제 유형이 옛날 유형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안 해도 돼. 어휘문법 우리가 없어져서 안 해도 돼. 돼요? 안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시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해봐야 우리가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에도 문장을 탁 맞게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시어 이용해서 문장 쓰는 연습은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글 완성하는 거. 우리가 빈칸에 문장을 아주 제대로 된 문장을 넣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죠. 그런데 일단 제대로 된 문장을 쓰기 전에 한 단어, 맞는 문법, 표현 이런 것들을 먼저 쓰는 연습을 해봐야 전체적인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겠죠. 네, 집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죠?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글 완성하기 연습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작문 이거는 뭐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해야 할지 모르죠. 계속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글쓰기는 자유작문은 2시간에 걸쳐서 네,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유형을 어떤 이해해보는 그런 순서가 있을 거고요. 중급하고 마찬가지로 전략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죠. 이런 유형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물론 쓰기 전략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쓰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쓰기 강좌는 읽기나 듣기는 따로 강의를 듣지 않아도 쓰기 강의는 따로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로 쓰기는 중요하고 같이 연습을 많이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 혼자서 쓴다고 되나요? 그걸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 이런 것. 그래서 쓰기 강의를 많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실전 문제를 또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유형별 실전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볼 거예요. 그렇게 푼 다음에 최종 점검까지 해서 우리가 쓰기를 확실하게, 쓰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이런 말이 없도록. 그리고 이제 바뀐 토픽 체제에서는 쓰기가 합격을 좌우하는, 합격을 할지 불합격을 할지를 만들어주는 어떤 가장 중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쓰기는 여러분에게 정말 그 좋은 시간이 될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만점에 도전하라를 제가 초급부터 중급, 고급을 계속 쓰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쓰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쓰기 정복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강의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